대구 MBC 특별취재단이 촬영한 동체가 거의 칼파로파일길 가능성이 높다는 소식 이미 전해드렸죠. 전문가들은 촬영된 영상을 보고 칼파로팔기가 비행기 몸통으로 착륙하는 동체 착륙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바다에 추락할 때까지 승객과 승무원이 살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보도에 신병철 기자입니다. 대구 MBC가 촬영한 칼파로팔기 추정 동체입니다. 여객기 날개에 붙어 있는 엔진이 분명해 보이고 수직고리 날개까지 형체가 남아 있습니다. 동체가 비교적 온전하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대규모 폭발로 산산조각이 나거나 바다로 수직으로 추락했다면 이처럼 형체가 보존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엔진이 윙에 이렇게 붙어있다는 가정을 하면 상당히 충격은 마일드했다고 볼 수밖에 없죠. 만약에 엔진이 붙어있었다 그러면은 뭐 착륙 시도 하는 쪽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 조사관으로 파견됐던 유일한 한국인으로 국내 최고 수준의 전문가인 이 교수가 비행기 몸통으로 착륙하는 이른바 동체 착륙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대규모 폭발로 추락했기 때문에 동체와 유해를 못 찾았다는 정부 발표와는 많이 다릅니다. 미얀마 교통부가 국제민간항공기구에 보고한 사고조사 보고서입니다. 비행기가 검은 연기를 내며 바다로 떨어지는 것을 봤다는 목격담이 기록돼 있습니다. 보통 비행기가 수직으로 추락하는 경우 속도가 매우 빨라 목격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미얀마 정부도 동체 착륙 가능성을 언급한 것입니다. 지난 2004년 방영된 KBS 스페셜 칼파로팔기의 미스터리에 나오는 목격자의 증언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 목격자가 말한 칼파로팔기의 추락 지점도 취재진이 추정 물체를 촬영한 것과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동체 착륙을 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칼파로팔기가 바다로 추락할 때까지 조종사가 조종을 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승객과 승무원들이 그때까지 살아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13,000m 고도에서 바다까지 추락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대략 5분. 이 긴 시간 동안 승객과 승무원들을 덮쳤을 공포감과 절망감을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동체 착륙을 했다면 유해가 남아있을 확률이 더욱 높아집니다. 동체가 발견이 되면 유해도 발견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궁금해하던 어디 부분에 뭐 폭파로 떨어진 거냐, 아니면 뭐 기체 결함으로 뭐 그냥 자연스럽게 떨어진 거냐, 이런 것도 밝힐 수가 있고, 그 동체 안에는 사람이 적어도 100여 명이 있었었고. 다시 살아난 희망의 불씨에 유족들의 마음은 더욱 간절합니다. 정말 그 비행기가 다 온전히 꼬리 부분까지 있다면 제 동생을 만날 날을 기다리고, 제가 좌석 배치도를 보니까 제 동생이 그때 당시에 맨 말싹에 앉아 있었더라고요. 정말 이 비행기가 8580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구 MBC는 지난해 11월 말부터 올 3월까지 4차례에 걸쳐 수색을 펼쳐 칼8580기로 추정되는 동체를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대구 MBC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빨리 국회에서 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걸 그 진실조사위원회를 새로 구성을 해서 우선 이 8580기를 건져 올리는 작업부터 해내는 게 꼭 필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칼8580기 유족회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가 빨리 나서서 억울하게 숨진 115명의 유해와 동체를 인양해 사건의 진상을 밝혀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